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선거를 보좌하시다가 이번에는 후보자로서 직접 선거를 뛰셨어요. 당선 소감이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선거를 뛰는 것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모경종이라는 이름 때문에 함께 모이셨던 분들, 함께 지지해 주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승리의 기쁨을 나눈다는 게 좀 달랐고요. 당선이 됐다라는 시점부터는 이것을 앞으로 진짜 이뤄내야겠다 이 생각만 가득해서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과 의무가 더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지역 현안을 들여다보면 뭐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매립지 종료라든지 다른 지역과 이제 협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담감보다는 설레임이 더 앞섭니다. 많은 분들이 숙언으로 외쳐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해결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큰 보람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설레임이 일단 앞서고요. 주변에 있는 지역구들 또는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당연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제가 실력 발휘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좀 설렘이 좀 앞섭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겠다라고 느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중앙정치와 지역정치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국민과 그리고 어떤 나라, 국가의 어떤 한 기관의 그 사이에서 부속품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그동안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내에서도 2026년에 검단구가 또 새로 신설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선거 과정 중에서 제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일지라도 검단구 준비위원장을 자처하겠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요.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검단구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인천시와 그리고 중앙의 많은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2026년 7월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인천시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행안위원장님이 서로 협치를 잘 해주셔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두 분 선배 정치인분들께서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보좌하신 만큼 지역 구민들이시나 아니면 지역 정치인분들이 기대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주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당의 유력한 정치인과 조금 더 많은 현안들을 직접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 있게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지역 주민을 대표님처럼 모시고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당선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특정 세대에 속해 있다를 넘어서서요. 이 세대가 지금 온 세대를 더 많은 소통의 창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가장 온라인 매체를 잘 활용하고 많이 활용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잘 모아낼 수 있는 세대가 아마 저희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장점과 그 특징을 잘 살려야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상임위원회가 있으신가요? 또 1호 법안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 현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심각한 저희 지역 특징에 따라서 국토교통위를 1그룹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1그룹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매립지 문제 관련해서 환경노동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에 들어가서 검단구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호 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첫 번째가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민생에 대한 문제, 그것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느 한 법안을 발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안이 통과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지역구에 언론인 출신 당선인 분들도 많으세요. 당에서도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계신데요. 언론 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각종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질 않나. 언론들의 여러 가지 많은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규탄한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 우리 TBS 관련한 경우에도 언론이라는 독립된 어떤 하나의 권한과 하나의 국민의 수단, 국민과의 채널을 다른 어떤 권력적인 측면에서 억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유감을 표하고요. 이 점이 바로 잡아져야 언론이 바로 서야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고 국민들이 바른 판단으로서 정치가 되었건 행정이 되었건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 이런 국회의원으로 받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출마 선언할 때도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용기를 내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계속 지금처럼 똑같이 아이 낳는 것을 걱정하고 집 장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권력과 권한을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께서 쥐어주셨기 때문에 그 소중한 권한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범한 사람의 고민으로서 평범하지 않은 권한을 활용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목표한 바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네. 소통하는 국회가 되는데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